주말인 내일부터 월요일 석가탄신일까지 사흘 동안 연휴가 시작됩니다. 도내 주요 사찰과 관광지를 찾는 차량이 몰리면서 고속도로가 혼잡을 빚을 전망입니다. 유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년이 넘는 세월에 유서 깊은 사찰이 많은 강원도. 오대산 월정사와 양양 낙산사, 설악산에 자리 잡은 신흥사와 금강산 건봉사까지. 석가탄신일을 전후해 전국 각지에서 불자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올해는 주말부터 사흘 동안 쉴 수 있어 하루 평균 71만 대의 차량이 도내 고속도로를 이용할 전망입니다. 주요 사찰 주변의 나들목은 평소보다 최대 320%나 교통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직무영업소 등 사찰 주변 영업소 6개 영업소에서 출구차로를 최대 개방하고 교통정리원을 배치하여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휴일 나들이 차량까지 몰리면서 토요일인 내일은 서울에서 강릉까지 최대 6시간 30분이 걸릴 전망입니다. 일요일은 하루 최대 76만 대의 차량이 이용하겠고 강릉에서 서울까지 최대 5시간 40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로공사는 정체 상황에 따라 갓길 차로제를 운영하고 최적 출발 시간대, 국도 우회 방법 등을 스마트폰과 콜센터, 전광판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유나은입니다.